그다지 많이 힘들었다고 이런 내가 미안해 티를 내지 이제 내게 지친 걸 사랑하지 않는 걸 눈치도 없이 무슨 일인지 걱정한 내가 바보 같아 꼭 한 번만 더 안아보자 조금만 더 이렇게 있자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오늘만 그렇게 하자 내일 밤 너를 보내도 익숙한 나의 인사가 이별 인사가 될 줄 몰랐어 한 번만 더 안아보자 감사합니다. 네,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2015년 우리 원주 형이 입대 전에 네. 마지막으로 포맨으로서 발매했던 곡이죠. 라이브는 완곡 라이브는 오늘이 정말 처음입니다. 네, 네, 연습 열심히 했죠. 네. 예, 안아보자라는 곡이었고요. 네, 작년 10월에 이제 제 솔로 앨범 활동을 할 때 이제 라이브원에서 처음으로 라이브원을 이제 찾아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포맨 완전체로 여러분들을 또 라이브원에서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맨의 신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브원이 처음인 군복무를 하고 2년 만에 돌아온 포맨의 김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티스트의 신곡을 가장 먼저 만나보는 시간, 포맨의 라이브 원. 지금 멜론과 아지톡 그리고 카카오 TV에서 동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아지톡과 카카오TV로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을 하면서 또 저희 라이브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채팅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럴까요? 원종이 하나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아지톡에서 올라온 건데 원주 오빠 아기가 손수건 꽂은 느낌 졸귀라고 하셨는데 졸귀 가능 괜찮죠? 예. 졸귀 많이 네. 귀엽다는 예, 그 네. 뜻이죠. 예. 졸귀. 귀엽네요. 네. 졸귀.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용재 씨도 하나 네. 네, 읽어주세요. 저는 카카오 TV에서 용지 오빠 잘생겼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댓글이 많이 안 달려가지고 그런 거밖에 안 보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잘생겼다고 읽어주실까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빨리 올리셔가지고 예.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네. 네, 또 하나 읽어주실까요? 예. 네. 아, 네. 댓글 킥킥킥 읽어주셨다고 아까 그분이시고요. 네. 부산에서 콘서트 며칠에 할 거냐고 네, 물어봐 주셨는데 네, 저희가 겨울에 네, 그렇죠.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공지는 이따 마지막 멘트 때 네. 할 예정이고요. 예, 끝까지 보시면은 저희가 부산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벌써 네,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이제 포맨으로 활동을 한 지. 예. 저희도 저희지만 팬분들은 그동안 다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우리 원주 형은 어떻게 네, 지내셨나요? 저는 보시다시피 저는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돌아왔고요. 네, 돌아오자마자 또 이렇게 곡 작업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빨리 하루라도 찾아뵙고 싶어가지고 정규앨범 이렇게 준비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개해드리게 됐습니다. 거의 저녁 하자마자 바로 녹음을 들어갔잖아요. 네, 민수 형이 나오기를 기다렸는지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예. 녹음을 꽉형 나오기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전부터 막 네. 곡들을 다 수집하고 또 쓰시고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 6시였죠. 포맨의 여섯 번째 정규 앨범 리멤버 미가 발매가 됐는데 여러분 다들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정말 12곡 꽉꽉 채워가지고 정규 앨범 타이틀에 맞는 그런 앨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그렇게 열과 성의로 저희가 만든 리멤버미를 한 트랙 한 트랙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또 그게 어떤 곡들이고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네,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여섯 번째 정규 앨범 리멤버미는요. 제목 그대로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와 또 나를 기억하고 있냐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사랑과 이별이 불러온 마음의 양면성을 표현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마 첫 트랙부터 쭉 들어보시면 지금 날씨에 또이 가을과 굉장히 어울리는 곡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타이틀곡 외에도 많은 곡들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트랙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트랙은 시간을 걸어서라는 곡입니다. 네, 지금 이제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곡은 제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고요. 이제 곡의 내용은 이제 시간을 걸어서 단 하루만이라도 헤어졌던 그날로 돌아가서 후회 없는 이별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사실 그 인연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네. 근데 그 소중한 인연이 이제 만나서 사랑을 하고 사실 헤어질 때는 항상 슬픈 결말이니까 이제 네, 헤어질 그 때는 그렇죠. 이별 좀 제가 좀 원하는 게좀 아름다운 이별을 좀 하면 아름다운 예 이별이요? 항상 그 네. 이별을 하고 나서 남는 게 후회가 가장 큰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그때로 돌아가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곡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곡이 타이틀곡과 끝까지 타이틀 경합을 벌였던 곡이에요. 네. 예, 경합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정말 밀었거든요. 예, 이거 타이틀곡 하자고. 예, 근데 우리 네. 대표님이신 더 민수 형이 밀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민수 형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했죠? 이제 그 곡을 소개해 주세요. 네. 예. 다음 두 번째 트랙은 이 앨범의 타이틀곡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입니다.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곡은 포맨의 정신적 지주죠.
민수형, 바이브 민수형이 작업을 해주셨고요. 가사 내용은 이별을 믿지 못하며 돌아선 사랑을 다시 잡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곡이에요. 네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여태까지 저희가 해왔던 포맨표 발라드로 엄청 뭔가 폭발적인 그런 그렇죠. 곡입니다. 네. 굉장히 직설적인 또 가사가 또 저희 포맨 발라드의 어떤 좀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오랜만에 나오는 앨범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시도도 좋지만 새로운 시도도 또 앨범에 담았지만 타이틀곡은 좀 포맨의 정말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을 이렇게 타이틀로 해서 네.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들으시면 굉장히 슬프실 거고 사실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드리자면은 제가 여태까지 불렀던 포맨의 노래 중에 가장 높은 음을 내야 되는 노래고 네. 가장 어려웠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도 부를 건데 네. 굉장히 그 어려운 노래 이따가 라이브로 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거 티는 안 날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네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그럴까요? 네. 네, 다음 세 번째 트랙은 같이 올 걸 그랬어 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 역시 이별에 관한 곡인데요. 이별 후에 문득 헤어진 그녀가 함께 가자던 곳에 홀로 찾아가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별 노래인데 뭐 계속 1번 트랙부터 그 이별이라는 테마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별과 어떤 그리움과 또 후회라는 감정이 계속 이어져서 이 곡에서도 그런 감정들이 잘 나타나는 곡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트랙은 나의 아가야라는 곡입니다. 네, 제목이 참 귀엽죠. 예. 아가라니. 네.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되게 달달한 사랑 노래고요. 그렇죠. 사실 그 보통 여자친구분들한테 네. 뭐 아가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진 않거든요. 아가야라고 저도요. 하는 건 약간 옛날 감성 같은데 이게 민수형 노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절엔 그랬나 봅니다. 예. 그 사실 저희 노래가 그 민수형의 그 간지러운 노래 그 계보가 있어요. 그 처음에 저희가 내 여친이라는 노래가 있었고 그다음 뭐 오케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이제 이 나의 아가야라는 곡이 이제 그 시리즈의 정점을 찍는 노래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곡을 듣고 나의 아가야 이거 후한테 불러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아가야라고 애칭을 불러주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녹음하는데 살짝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달달한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 트랙은 쿵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사랑에 다시 빠진 사람들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표현한 곡인데요. 네, 그렇죠. 네, 또 신의 보컬 에녹 씨가 또 피처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정말 목소리가 너무 청아하고 맑으셔서 이 곡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예, 녹음하실 그렇죠. 때 보니까 저희가 앞에 먼저 불러놓고 이분이 이제 후렴구를 불러주시는데 네. 저희가 초반에 너무 슬프게 불러놔서 그런지 네. 자꾸 방향이 슬픈 쪽으로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원래는 굉장히 맑고 깨끗한 음색의 소유자이신데 좀 슬프게 부르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셨고 그래서 네. 덕분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여섯 번째 트랙은 얼스케이크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아마 여태까지 포맨 노래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저희 색깔과는 좀 다른 좀 새로운 색다른 시도를 한 곡이라서 그렇죠. 네, 좀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퍼프 데디, 제이슨 데룰로 등 해외 유명 뮤지션들과 저희가 말하기가 부끄럽네요. 네, 제이슨 데룰로 예, 저희도 데룰로. 좋아합니다. 예. 네, 그런 분들과 이렇게 또 예. 작업을 하신 프란시스 프로듀서님의 곡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노래죠. 개인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을 특별히 라이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포맨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준비해봤거든요. 네, 얼스케이크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깨웠던 그 밤하늘에는 어둠만 보이죠 별빛은 어디에
새벽이 웃고 생각에 잠기면 어제는 눈을 돌리고 먼저 잠을 청하죠. Have a good night. 꿈이 없는 하루는 가고 내일이 또 찾아와도 나는 괜찮은 척 안 해요. Never felt this in my life. Got me crying. 제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신도 거긴 없어요. 하루가 저물고 하늘은 파랗고 바람이 살살 불어와는 밤을 만져줘요. 조금만 더 참아. 하루 종일 앉아 얼스케이크 라이브로 네, 들려드렸습니다. 잠깐 채팅창을 좀 보고 진행을 할까요? 네, 네 카카오TV에서 손흥민 씨가 예. 손흥민 씨는 아니겠죠? 아, 아니겠죠. 네네. 예. 음원 틀어놓고 립싱크 시키는 것 같아라고 하셨는데 아, 네, 그 정도로 과찬이시네요. 아, 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흥민 씨는 아니겠죠? 아니 설마요. 예. 예. 손흥민 씨였으면 예, 좀 좋겠지만 토트넘 진짜 잘하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아지톡을 또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밥 먹고 다녀 CD 먹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자꾸 그 네. 좋은 댓글밖에 안 올라와가지고 예, 저희가 어쩔 수가 없네요. 예 네. 조금 재밌는 걸 찾아보려 해도 예 하나 더 봐볼까요? 예 저 좀 봐주세요. 용재형 얘도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네. 네, 또 이 밤에 고막 힐링 감사합니다 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새 앨범 리뷰 계속 가볼까요? 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곡은 일곱 번째 트랙인데요. 해줄걸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 역시 민수형이 써주신 곡이고요.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막상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헤어진 뒤에 그렇게 또 헤어진 뒤에 후회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뭔가
그 연인분들이 바라는 걸 다 해주고 뭐든 들어줄 걸 이러는 후회하는 그런 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또 우리 원주 형의 솔로곡이 될 뻔한 곡이었는데 또 같이 부르는 게 또 더 네. 굉장히 감정선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또 같이 불러서 수록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 트랙은 이제 저희 솔로곡 Remember Me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헤어진 연인에게 또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 이제 뭐 잊지 말고 다시 돌아와달라는 이야기보다는 이제 그 좋았던 기억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내용의 굉장히 아련한 곡입니다. 그래서 또 아티스트로서의 신용재의 모습을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를 담은 굉장히 곡이라고 많은 의미가 예, 담겨 있네요. 예, 그러게요. 네. 예. 저도 잊지 말아주세요. 예. Remember me.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이 곡은 또 특별히 네. 영화 드림걸즈에서 이제 비욘세 씨의 매니저 역할로 나오신 케이트 로빈슨이라는 배우분께서 같이 작곡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가이드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기가 죽더라고요. 가이드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그 소울풀한 목소리에 기가 죽었었는데 또 저는 또 저만의 스타일로 네, 용재 씨 노래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다음 아홉 번째 트랙은 우리 사랑한 날이라는 곡입니다. 네, 일단 이 곡은 우리 용재 씨가 직접 작곡에 참여해 주셨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90년대 그때 그 R&B 느낌이 많이 나는 느낌의 곡이고요. 네, 리드미컬한데 가사는 또 굉장히 슬픈 그런 곡이니까 이 노래도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느덧 열 번째 트랙이네요. 네, 열 번째 트랙은 Back Home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 역시 그 Earthquake와 그 Remember Me를 작곡해 주신 프란시스 프로듀서님의 곡인데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창법이 돋보이는 곡이에요. 특히나 우리 원주 형의 그 가성 창법을 굉장히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성이 네. 너무 섹시하거든요. 예. 네. 섹시하게 하려고 예. 굉장히 노력했던 곡이고요. 맞아요. 네. 또 이렇게 코러스 곡 들으시면 네. 계속 제가 뒤에서 섹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예. 하는 곡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조금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곡도 역시 조금은 저희 포맨의 원래 발라드 색깔과는 조금은 다른 좀 색다른 시도를 해본 곡입니다. 예, 많이 들어주세요. 네. 다음 11번째 트랙은 혼자가 좋아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또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인데요. 네. 제가 군생활 중에 그 저의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작업을 했다가 이렇게 나와서 또 프로듀서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작업한 저의 자작곡입니다. 네. 제목에서도 네. 느껴지듯이 네. 계속 혼자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1절, 2절 부분에서. 예. 그런데 하지만 포맨 노래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엔 너 없이는 안 된다는 예. 네, 결국에 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지금 나의 아가야 빼고 그 모든 곡을 앨범 속에 똑같이 해도 다 맞을 거예요. 네, 무관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네, 아무튼 저희가 이별 노래로 꽉꽉 채워서 담았습니다. 이 노래 굉장히 혼자가 좋으셨나 봐요. 네. 사실 그 불침번 중이었어요. 네. 네. 혼자 그 새벽에 불침번을 서게 되거든요. 군대에 있으면. 근데 그 낮에 그 여러 그 병사들과 있다가 네. 그 잠깐 이렇게 한 시간씩 불침번을 설 때 혼자가 또 있을 때 그 좋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걸 또 그런 내용으로 풀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네. 사랑 노래로 결국엔 풀어서 이렇게 앨범에 네. 담게 됐습니다. 원래 그런 네. 좀 뜬금없는 곳에서도 그 음악적 영감이 또 그쵸. 떠오를 때가 있죠. 네, 네. 아주 혼자가 좋아라는 곡입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트랙인데요. 마지막 12번째 트랙은 다시라는 곡이고요. 원주 형의 솔로곡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원주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곡 역시 또 갑작스러운 연인의 이별 통보에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저만의 감성으로 1번 트랙 소개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거의 지금 같은 소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예, 예, 예. 네, 저희가 원래 그런 노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곡 역시나 그런 곡이고요. 또 이 곡은 특별하게 민수 형이 중학생 시절에 쓴 곡인데 이번에 네.
저한테 주신 곡이에요. 저희 네. 제가 듣기로는 처음으로 곡을 만드신 곡이라고. 네, 중학교 때면 20년이 다 된 곡인데 아, 예, 그걸 그러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는데 다 녹음을 한 뒤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되게 좋은 곡 많았는데. 네. 그 네. 농담이고 네, 20년 된 노래입니다. 다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 근데 굉장히 20년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이 노래에서 좀 순수함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어요. 맞아요. 저도 네. 받아봤을 때 처음에 그런 마음이 좀 순수한 어떤 그런 풋풋한 이별의 느낌과 네. 예, 굉장히 순수한 사랑의 느낌이 느껴져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포맨의 여섯 번째 정규 앨범 리멤버미 리뷰를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저희의 리뷰를 들으시고 또 앨범을 다시 들으시면 굉장히 또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잠깐 또 채팅창을 한번 네, 봐볼까요? 네. 민수 형 한이 많으신 건가라고 또 해주셨는데 예. 그러게요. 지금 한이 굉장히 많으신데 보통 중학생이 그런 한을 갖긴 힘든데 그러게요. 네, 그때부터 예. 타고났나 보네요. 역시 네. 예.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읽어볼까요? 포메니아님께서 아 지나갔다. 아까 쿵 부르신 그 여기 카카오 TV에서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면 아까 쿵 부르신 이내 누나한테 연락해서 포맨이랑 노래 같이 불러서 부럽다고 카톡했어요. 네, 네, 애녹 씨가 사실 네. 저랑 같은 학교 선후배거든요. 제가 네, 이제 선배고. 네, 후배 되는 거. 예,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고 또 우리 애녹 씨도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볼까요? 네, 좀 또 찾아볼게요. 네. 용재야 오빠 전화 왔다. 용재야 예. 그 이게 여러분 모르시나 본데 네, 예, 이게 최신이에요. 트렌드거든요, 여러분. 네. 예. 여기 보이시죠, 이거. 예. 예. 네, 잘 어울리나 모르겠네. 디테일이 예. 조금씩 숨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읽어드릴까요? 또 다른 분이 되게 충격적인 걸 올려주셨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정말 충격적이네요.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원주형 재입대 가능하신가요? 네. 너무 충격적인데? 그리고 되게 더 충격적인 건 그 마크가 제가 복무했던 그 사단의 마크가 아 있구나. 진짜요? 네. 형의 팬인가 보다. 그러게요. 네. 끔찍한 진짜. 소리를 예. 그렇습니다. 예. 화이팅 승리하자님께서 노래 불렀나요? 네, 지금 노래 계속 또 들려드렸고 또 네. 저희가 또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포맨의 라이브 원 이제 슬슬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라이브 원으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또 3년 5개월 만에 돌아온 포맨 오랜 공백 기간이 있었던 만큼 정말 더 멋진 음악과 또 더 멋진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끝마치기 전에 또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서 그렇죠. 네, 오는 12월 30일, 31일 이틀간 저희가 또 공연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연말 공연에 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 또 라이브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좋은 시간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있나요? 밑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된 새 앨범 리멤버미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끝으로 타이틀곡 눈떠보니 이별이더라 라이브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다시 봐도 이별이더라. 헛웃음만 흘러나왔고
두 다리는 풀려버렸고 문득 스친 네 얼굴 생각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건데 엎질러진 물에 난 젖은 채로 꼼짝 못하고 그 수많은 이별 뒤에도 넌 분명히 사랑이었다 정말 내 옆에 있었잖아 늘 여기 있었잖아 네가 날 떠나가면 그냥 가버리면 이런 식이면 난 곤란한데 눈 떠보니 이별이 감사합니다.